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통에 굉장한 친구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제로 많이 쏘여서 여기 댓글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쏘였어요 아팠어요 부었어요 뭐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올해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친구들은 생각보다 너무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신기해서 잡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친구냐면요 바로 하나 열어볼게요. 짜라란. 오 좀 양장판이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세 종류가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여기 앞에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저기 뒤에 여기까지 세 개의 종이 지금 여기 통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섞여서 와서 그런데 우선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종은 동정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도 가시가 많은 거 봐서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털에 독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얘는 좀 못생겼는데 여기 있는 친구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 너무 저였으면은 진짜 잡았습니다.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잠깐만 나방아 일로 가 있어봐. 자 우선 너는 너무 빠르니까 좀 옮겨 놓을게요.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딱 보면요 자 이 친구는 딱 봐도 딱 호감형은 아니기 때문에 만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거 뭐지? 이것도 있었네. 이 친구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기나방 친구들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숨어 있었네. 이야 저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저 이게 나뭇잎 이거 갉아먹고 남은 찌꺼기로 해가지고 빼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극동세기나방이라 해가지고 좀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작아서 그런 건데 이 친구 거의 2.5배까지 커지거든요. 2.5cm까지는 애벌레 크기가 좀 많이 커지는 친구예요. 지금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럼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가시가 굉장히 많이 뾰족하게 나 있죠. 이 친구한테 쏘여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해야 되고요. 지금 제 손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 사이즈라서 여러분들 뭐 등산하시거나 그냥 스치거나 그래도 쏘이기 때문에 와 조심해야 되는 친구 중 하나인데 우선 한 마리 야 이 친구를 보게 되네요. 자 이 친구 살짝 빼놓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안에 있었죠? 와 이 친구가 진짜 너무 이쁘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등에 푸른 무늬가 있어요. 얘도 한번 빼볼게요. 근데 아직 초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 너도 나오고 같이 나와 그냥. 한 마리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또 어디 갔지? 이래서 큰일 납니다 진짜로. 없어졌어 곳에. 야. 자 바로 두 번째 친구는 노랑세기나방 애벌레입니다. 자 지금 전에 있는 친구보다는 더 많은 가시들이 돌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와 이 친구도 역시도 굉장히 찔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가지고 가려움증은 기본이고 붓기 또는 이렇게 화끈화끈한 그런 느낌을 주는 보이시죠? 이 친구가 지금 독이 있어서 그런지 막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세기나방 무리 친구들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이 세다 이거죠. 원래대로라면 나비애벌레나 나방애벌레의 다른 친구들은 이게 건드리면 도망가거나 떨어지거나 굉장히 도망가기 바쁜데 이 친구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 보이시죠? 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 발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에서 만나면 저도 한번 잡아볼 법 한 친구이기도 한데 우선 이 친구는 성장을 하면 바로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이런 나방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2에서 3.5cm 사이에 그렇게 큰 나방은 아닙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요. 세기나방이 우리나라에 대략 23종에서 24종이 있는 걸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두 마리고 여러 종류가 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세기나방인데 야 이 친구는 좀 크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잎사귀를 다 갉아먹고 여기 지금 똥들이 있는 건데 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사귀를 먹고 싼 똥이에요.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뭐지? 이야 지적지적 하다 보니까 똥 사이에서 고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동글동글한 게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고치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건 나뭇잎 사이에 고치를 좀 억지로 해가지고 모양이 좀 일그러졌네요. 아무튼 이게 세기나봐 고치입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방금 꺼낸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점 세기나방이라고 하는 친구일 거예요. 이 친구도 역시나 성장을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돌기가 작아 보이죠? 아무리 확대를 해도 확실하게 세기나방은 세기나방이라서 가시가 오돌토돌하게 이곳저곳에 나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은 털도 짧고 털의 개수도 가시의 개수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도 주의해야겠죠. 자, 이거는 또 다른 통입니다. 짜잔. 와우, 얘는 바로 나와 있네. 이야, 여기도 두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와, 이 친구 뭐지? 너무 이쁜데? 잠깐만요, 우선 뺄게요. 지금 여기 노랑색이 나방이랑 약간 비슷한 발색을 등에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더 영롱한 푸른빛의 점 스팟점이 이제 등 줄기 라인에 스트라이프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뻐서 진짜 만질 법도 합니다. 근데 진짜 가시가 이 친구는 워낙 많고 나 절대 건드리지 마라는 약간 경고를 보내는 듯하게 가시가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세기나방 친구들이 이렇게 좀 애벌레들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모르고 스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란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놀다가 아니면 쉬다가 이렇게 딱 아니면 잎사귀를 건드렸는데 딱 다칠 우려가 있을 그만한 사이즈인 거죠. 나뭇잎이랑 숨어있을 때 찾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이야, 이거는 지금 제가 한번 뒤집어 봤거든요.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잎이고요. 지금 꼼틀꼼틀 되는 게 다리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몸에 되게 딱 달라붙어 있네요. 굉장히 독특하네. 이야, 여긴 뒷다리 쪽인 것 같고요. 보통 군뱅이처럼 천천히 꼼틀꼼틀 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속도는 이 정도네요. 역시 군뱅이처럼 슬금슬금 움직이는데 꽤나 빠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세기나방은 우리나라에서 5월에서 늦게는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애벌레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주하는 식물들이 너무 또 광범위합니다. 뭐 밤나무부터 뭐 감나무부터 뭐 자두나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고랑 세기나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벚나무에서도 채집이 되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나 조금씩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제 알레르기 반응성이 다르듯이 이 친구들한테 쏘여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초반에 댓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종류 마지막 한 종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죠? 전 여기 친구가 제일 독특하고 제일 이쁜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잔. 그거 같지 않아요? 귤 그 깠을 때 그 귤 속살 모양입니다. 귤 속살 모양. 근데 이 친구는 흑색눈이 세기나방이라 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보면은 더 귀엽게 생겼네요. 아, 저 가시들이 너무 이쁘다. 독을 품은 가시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이 친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한 약간 귤 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안쪽 보면은 저기 왼쪽에 가시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자, 이렇게 흔들려 보면 저쪽에도 가시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나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가시에 이제 자극이 가면은 도마뱀 꼬리처럼 이 가시를 통째로 떼어내서 떨구는데요. 종령이 되면은 이 가시들이 사라지면서 번데기가 되기 직전에는 가시를 일부러 자기가 좌절을 해서 떨군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 이 친구가 성충이 됐을 텐데 나방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팔을 좀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무튼 이런 세기 나방 종류 친구도 있습니다. 야, 너도 열로 옮길게. 야, 이렇게 다섯 종류를 모아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이거는 딱 썸네일이다. 오, 뭐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등 가시를 방금 떼어냈거든요? 호잉?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뒀는데 스스로 갑자기 이거를 떼내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흑색무늬 세기나방이 떼어낸 가시인데요.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죠? 와, 젤리젤리하네. 이 친구는 언제나 봐도 선인장 같네요. 여러분들 세기나방에 대해서 소개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정말 이쁘죠. 근데 이 친구들에게 만약에 쏘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만약에 여기 쏘였다고 했을 때는 테이프로 살짝 해서 가시나 털을 빼주거나 또는 찬물에 손을 넣어놓은 상태로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시술을 받아서 그 다시 독가시를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며칠이고 짧으면 몇 시간부터 길면 며칠 동안은 계속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제가 다음에 자연에서 진짜 잡아보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